끝난다. Tons of variety. I love the number of choices. And I brought them in. They're from out of town. I've been talking about coming here for years. So we brought them in from out of town to come and spend lots of money. One step, one step. 원칙을 지키는 거.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기업과 정신은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원칙과 이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 지름길을 찔러가려고 그러잖아. 이건 절대 못 간다. 갈 수가 없어요. 산문 트레이딩 센터는 이제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쇼핑을 하러 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결코 포기를 모르는 그의 성실과 뚝심이 이뤄낸 값진 결과인데요. 하지만 문 회장의 성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쉽게 발붙이기 힘든 이곳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한인들을 위한 공동체와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댈러스의 한 골프장. 이곳 역시 상문 기업의 소유다. 오늘은 이곳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다.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주류 사회 사람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부러워하는 한인 기업을 일궈낸 문대동 회장. 그가 이룩해 놓은 업적은 댈러스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단단히 큰 몫을 해냈다. 특히 연말 연시에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많이 이용들하죠. 해가지고서 파티들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곳은 문 회장이 한인들을 만나는 단골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이 어려운 시절에 서른 몇 살 때들 다 만난 친구들이지. 서른 몇 살 때 만나가지고 이제 이저 같이 계속해서 연결들 하고 운동하고 좋은 일 있으면 만나서 그거 하고. 하나, 70의 화이팅! 우리 텍사스 지역에서는 산문그룹 하면은 특히 이 백인들 지역에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항이나 어디를 가든지 산문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많죠. 한인으로서. 골프장도 한인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한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골프를 치는가 싶더니 모양새가 수상하다. 순식간에 골프채가 잡초를 뽑아내는 농기구로 변한다. 몸에 밴 습관 탓에 한시도 쉴 새가 없는 문대동 회장. 회장이 나오고 주인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지네들도 아하 하고 그런다. 모범이 돼야 돼서 우리가 영어로 말해 샘플이 돼야 된다고.